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때는 한솥밥을 먹던 동료 의원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퇴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골세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야권은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몰아붙였지만 책임 문제는 실무자만 물으면 되는 겁니까? 단순히 해수부 실무자 문책으로는 안 된다. 김 장관은 실무자들은 악의가 없었다고 감싸며 자신의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은폐가 아닌 늑장보고가 문제였을 뿐이라며 김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장관께서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유골 발견 사흘 뒤 보고를 받아 실무진을 질책했다는 김 장관 역시 20일 보고를 받은 뒤 이틀을 묵히고 이낙연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늑장 보고했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보고 받고 직접 청와대에 보고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 예,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장관 책임론에 대해 해수부 감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